황해, 신세계,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 지난 15년 동안 조선족 범죄 집단을 묘사한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17년에 개봉된 청년경찰에서 묘사된 대림동의 어두운 면과 조선족의 반인류적 범죄 집단 표현을 근거로 대림동 주민 대표와 중국 동포 60여 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항심에서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꼈을 원고에게 사과, 그리고 앞으로 영화 제작에서 특정 집단의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판결이 있는데 앞으로 흥행 수익의 리스크를 걸면서까지 영화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